안녕하세요. 오늘은 다기능 센서에 대해서 그 기능과 활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관에 가면은 이제 어두울 때는 현관을 밝게 센서 등의 작동에 의해서 불이 켜집니다. 그 센서 등, 원형 센서 등을 보시면은 안에 이렇게 뜯어보면은 이 센서 기기가 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뒤에 보시면은 뭐 주간, 야간 이렇게 딱 설정을 할수 있게 되어 있고 다른 데는 다 감싸지고 요 센서 부분만 이제 열 감지하라고 노출되어 있는 센서 등인데요. 제가 갖고 나온 이 센서는 센서 등이 아니고 센서입니다. 센서의 하나의 완제품으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기에 전원을 넣고 여기에 전등을 연결을 해야지만이 되는 이런 센서인데요. 이세 센서를 지금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정집에서는 이제 이런 센서는 사용을 안 하고요. 아까처럼 이렇게 일체가 됐던 그런 센서 등을 사용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갖고 나온 것은 이두 개를 이용을 해서 계단 같은 경우는 이제 3로 스위치로 밑에서 켜고 위에서 끄고 뭐 이렇게 작동을 시키면서 움직이는데요. 이것을 뭐 1층에다가 놓고 또 2층에다가 설치를 하면은 3로 스위치를 켜지 않고서도 이제 사람이 가면은 열이 감지가 돼서 켜지고 2층도 켜지고 이제 이런 기능을 만들어 봤는데요. 물론 1층과 2층이 있으면은 하나의 등 하나씩을 다룰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것 말고, 골목길 같은 경우 한 30m가 되면은, 뭐 센서 등을 뭐 4개나 5개를 달면은, 중간에 가면서 켜지고 켜지고 하면 되는데, 이제 요거 갖고서는 이제 한 번에 다 켜질 수 있게. 왜 그러냐? 겨울 같은 때는 이제 사람이 이제 추우니까 뭐 잠바도 입고, 거기에다가 모자도 쓰고, 목도리도 하고 마스크도 쓰고 고개는 땅으로 간다라면은 감지를 잘 못합니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 가서 불이 켜져야 되는데 어둡죠? 그러면은 거기에 안 보이게 살짝 빙판이라도 돼 있으면은 넘어질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센서를 입구 그리고 나가는 출구 이두 곳에 센서를 달아가지고 한 번에 한 4개나 5개가 동시에 다 켜지게 합니다. 그러면은 처음 갈 때부터 끝날 때까지 다 환하게 갈수 있고 또 이쪽에서도 사람이 온다라면은 여기서 켜져가지고 나갈 때까지 불이 켜지게끔 이제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 골목길에 그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면은 좀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한번 영상을 찍어 봅니다. 이 센서는 케이스가 이렇게 다기능 센서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카바고요. 이 안에 열면은 이렇게 기능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주간 야간을 이제 선택할 수 있고요. 이 감도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약하게, 중간, 강하게. 그리고 보시면은 시간도 뭐 20초, 1분, 5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현관에 들어가는 거는 보통 한 30초 정도, 우리 일반 센서 등도 켜지는 시간은 한 30초 정도 됩니다. 근데 뭐 지나가다가 뭐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30초가 짧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최대 이제 5분까지도 시간이 조정을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다기능 센서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활용해서 어떻게 전등을 작동시키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서 뒷면에 설명서가 있는데요. 전원은 적세, 흑세, 출력은 100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원은 220이고요. 보시면은 자, 이게 전원이고요. 이게
전등에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동작에 대해서 한번 미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리가 여기에 한 예를 들어 한 20m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전등을 뭐 이렇게 예를 들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를 전등을 킬때 기존의 센서 등을 연결을 한다라면은 여기서 사람이 지나갈 때 여기에 센서 등이 이만큼 켜지고 여기서 켜지고 이제 갈 때마다 이렇게 켜지겠죠? 켜지는데 겨울에 여기에 감지가 안 되면은 여기 켜지고 여기가 어두울 때 지나가다가 뭐 어떤 빙판길에 이제 미끄러질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센서가 여기에 이제 있습니다. 센서. 여기도 센서가 있습니다. 사람이 오면은 감지를 하면은 이제 불이 전부 다 켜지고 여기서도 사람이 가면은 감지해서 불이 다 켜지게끔 이제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센서가 220V 들어가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출력이 나오겠죠. 출력이 나오고 이쪽에서도 220이 들어가니까 센서 출력입니다. 여기 센서 1번 그죠? 여기 센서 2번이라고 보면은 연결을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 이제 릴레이 소켓이 있습니다. 릴레이 소켓에 자 여기 220 들어가죠? 그럼 센서 1도 이렇게 릴레이에 전원을 연결을 합니다. 센서 2도 릴레이에 연결을 하죠. 그러면은 센서 1번이 동작되면은 릴레이 1번이 동작이 되고 센서 두 번째가 동작이 되면은 릴레이 2가 작동이 되겠죠. 그러면 전등은 회로가 어떻게 되느냐? 전원을 넣고 릴레이 A 접점 R1 그리고 릴레이 P 접점을 병렬로 이렇게 병렬로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연결을 여기서 전원이 220V가 들어가면은 자, 한 선은 넣어주고 한 선은 자, 병렬이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동작이 되면은 전기가 흘러서 이쪽으로 나오겠죠? 이쪽 나오는 것을 어떻게? 여기 전등이 있습니다. 전등에 한 가닥 연결하고 한 가닥은 바로 여기에 연결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사람이 와도 불이 다 켜지고 이쪽에서도 와도 불이 다 켜지는 겁니다. 뭐 하나하나 켜지는 것보다는 뭐 전기세가 좀더 나갈 수 있지만은 시각적으로 앞에 전체 환하면은 지나가는데도 더 훨씬 편하겠죠. 회로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또한 곳은 지금 이제 양계장에 이제 인체 소독실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지금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양쪽에.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고 나오고 또 이쪽에 들어가서 이제 나올 때 이제 여기에 이제 전등이 있습니다. 전등. 전등이 있는데 이제 항상 킬 수는 없고 이제 사람이 안 다닐 때는 꺼지게끔 해야 되니까 타이머를 붙이는 것보다는 여기에 똑같이 센서를 부착을 합니다. 센서 부착. 여기다가 센서 부착. 그래서 여기서 감지가 되면은 전등이 켜지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가겠죠? 또 이쪽에서도 사람이 오면은 센서가 감지해서 여기서 불이 켜지게끔, 이것을 지금 가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등 하나도 이렇게 센서를 두 개를 통해서 감지를 해서 불을 켤수 있는 이러한 방식으로도 작업이 진행됩니다. 결선을 해보면은요, 아까 흰색이 전원이라고 했으니까, 자, 흰색을 이렇게 릴레이에다가 붙여줍니다. 연결시키고 위에도 A 접점을 사용하는 겁니다. A 접점. 릴레이는 제가 항상 14P 갖고 쓰는데요. 뭐 8P 갖고 사용을 하셔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에 전등을 연결을 하고, 이제 선이 많으니까 좀더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반전 마이너스. 연결하는 과정을 중간 멈추고 이제 마무리된 것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선이 좀 오히려 또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을 센서 등 여러 개 달면 되지,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현장에 가서 좀더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전원, 자,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하고 검정색의 전원을 이 노란색으로 해서 여기에 전원 220을 연결을 했습니다. 그럼 전원은 끝났고요. 이 센서에 대한 왼쪽에 센서 출력선을 릴레이 전원에다가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센서 흰색도 릴레이에 연결을 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센서와 전원 연결은 끝났습니다. 이 전등선은, 자, 보시면은 오른쪽에 있는 전원 이 갈색으로 가서 선은 하나 연결됐습니다. 이거 그냥 N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 이거 오른쪽 R선으로 보시면은 이 R을 여기서 릴레이 1번과 2번에 대해서 A 접점 공통으로 쓰고요. 밑에도 공통으로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이나 2번이 동작이 되면은 여기에 선이 통과가 돼서 흘러 두 개, 이렇게 컷만 했죠? 그래서 이 하늘색으로 나와서 전등이 켜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왼쪽 센서 동작될 때 전등 켜지고, 오른쪽 센서 동작이 될때 불이 켜지는 겁니다. 이 전등은 옆에 5개, 6개를 달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만 놓으면은요. 한번 동작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넣으면은 지금 왼쪽 게 작동이 됐습니다. 왜? 여기에 지금 제가 여기 주간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불이 켜지는 겁니다. 일단 다시 끄고요. 야간으로 옮기면은 불이 켜도 센서가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도 지금
야간으로 돼 있는데 주간으로 옮기면은 감지가 돼서 이렇게 불이 켜지겠죠. 회로는 이게 끝입니다. 그러면은 왜 릴레이 다르냐? 여기 두개 선을 이쪽 흰색 출력선과 이쪽 출력선을 같이 플러스 시켜가지고 그냥 돌리면 되지. 왜 릴레이가 필요하냐? 이거는 어디가 어떻게 극성이 모릅니다. 연결했을 때 220이 선이 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쪽 선이 나오면은 여기가 왼쪽이 살아 있으면은 오른쪽은 죽어 있는데 전압이 출력 측에서 거꾸로 전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안에 내부에 쇼트 합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릴레이로 작동을 시키는 겁니다. 왜? 동작을 따로따로 분리를 해야 쇼트가 안 나는 것이고, 이게 센서가 바로 옆에 있는 게 아니고 뭐 5m, 10m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작동시킬 때 얘가 동작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이 되면은 어떤 게 고장인지 눈으로도 식별이 가능합니다. 일단 여기에서는 맞추고요. 현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캄캄한 밤에 이렇게 인체 소독실에 왔습니다. 저 위에 보면은 근접 센서가 보이겠죠? 가면은 감지를 해서 지금 안에 불이 켜졌습니다. 컨트롤 박스 보시면은 지금 왼쪽에 지금 릴레이가 켜져 있습니다. 좀 불이 좀 약하고요. 출구를 나가면은 오른쪽 릴레이가 센서 동작에 의해서 불이 켜질 겁니다.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면은 위에 센서가 있고요. 다시 보면은 릴레이가 들어왔죠. 자, 왼쪽은 1분이 지났기 때문에 꺼졌습니다. 인체 소독실에서 설치한 것을 봤고요. 지금 교회당 건물에 골목길에 지금 센서를 부착한 곳에 왔습니다. 지금 위에 보면은 이렇게 센서가 있고요. 지금 불이 켜졌죠? 그리고 여기는 불이 이렇게 켜졌습니다. 여기는 센서등입니다. 가까이 가면은 이렇게 가까이 가야 이렇게 켜집니다. 자, 보시면은 쭉그한 30m 되는데 골목길에 불이 한 번에 다 켜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작부터 갈 때까지 불이 다 켜져 있기 때문에 시인성도 좋고요. 만약에 센서 등으로 된다, 그러면 갈 때마다 하나씩 켜지고 하나씩 켜지면은 이게 좀 밤에는 좀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켜지게 하고 여기 끝에도 이게 센서가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끝까지 보이죠? 다. 자, 지금 꺼졌는데 다시 반대편에서 가면은 근처만 가면 딱 불이 다 켜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사용이 되는데요. 지금 이거는 가정용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사용하면 불편은 하고요. 이런 골목길에서나 사용을 하면은 좀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